저기 아세다이랑 전쟁 가능? 비슷하네? 근데 0%거든요 이게? 안 되네. 스터지아는? 얘들이 지금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전쟁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이. 가신 생활이 조금 귀찮은 부분이 좀 있어. 여기 평화의 시대가 또 노래하고. 솔직히 주변국이랑 다 한바탕 했으면은 뭐 한참 전쟁 없겠다. 세상이 말 싸다. 말도 좀 사서 모으고. 아니 그럼 할게 그럼 아부코모를 발전시키는 것밖에 할게 없네. 투기장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거죠. 진짜 그냥 할거 진짜 없을 때. 시간 때우기로 뛰는 건데, 그럴 바에는 빨리 맵에서 돌아다니면서 시간 빨리 보내서 전쟁 열리게 하는 게 낫죠. 투기는 진짜 그거야. 초반에 1티어, 그러니까 0티어에서 1티어 갈 때, 그리고 돈 간간이 모을 때 딱 그 용도로 쓰고 투기장에 특별한 이제 그 메리트가 없거든요. 아니 투기장이면 말 그대로 이름이 투기장이면 사람들이 돈을 거는 게 도박이 당연히 딸려 들어가 있죠 이게. 근데 그거가 효율이 또 떨어지잖아요. 내가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기 뛰어가지고 돈이라도 막 몇천 원씩 막 땡길 수 있다 이러면은 나중에서라도 재미삼아 하겠는데 돈도 안 주지 명예도 안 주지 얼마. 갑자기 평화로워졌네. 1.6.4 버전 와가지고 새로 퀘스트도 좀 바뀌고 했으려나? 그러니까 투기장이면 솔직히 돈도 많이 줘야 돼요. 만원, 2만원 단위로 줘야. 근데 투기장 열리는 빈도수를 조금 줄이고 가격대를 높이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보상 특수 보상을 주던가 아이템을 좀 투기장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만들어 놓든가. 메리트가 있어야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도 투기장을 띄고 할 텐데, 템 주는 것도 진짜 지극히 극초반용 아이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초반 컨텐츠로 쓰고 버리는, 가끔씩 레오말 같은 거 주긴 하거든요? 사실 그 레오말들이, 그거 할 바에는 그냥 꽤 구할 수 있는 아세라인 말 쓰죠. 주인공 같은 경우는 막 플레이 하다 보면 타고 있는 말 금방 죽고 절름발이 되고 뭐 금방이라서. 그리고 희귀 말 갖고 싶으면 솔직히 영주들 거좀 뺏으면 돼. 네. 동생들, 형이랑 동생들 결혼시켜서 이제 온 영주들이 타고 있는 말들이 보통 희귀 말들이거든요. 그런 거좀 뺏어 타도 되고. 희귀 말이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4티어 만들 때까지는 조금 버티고. 4티어 되는 순간 바로 나와서
왕국을 차려가지고 내가 전쟁하고 싶을 때 하고 전쟁하기 싫을 때안 하고 할수 있는 내 왕국을 차려야겠어. 물론 이제 나중에 클랜들이 많이 영입이 되면 이제 내 맘대로 할수 없게 되겠지만 전쟁을. 아니, 오토 트레이더도 예전만치 수익이 안 나네. 전쟁 가능? 전쟁 가능? 전쟁 가능? 아세라이랑? 아, 0%네. 아이씨. 이게 안 되네. 와, 근데 영향력 진짜 조금, 진짜 개조금 준다. 제가 나름 열심히 싸웠거든요, 체력에. 제가 나름 열심히 싸웠는데, 아니, 영향력 겨우 200밖에 못 모았다고? 또 어디랑 싸우고 있나 보다. 또 어디랑 싸우고 있노? 스터지아랑 저러다가 쿠사이트가 뒤치기 때릴 텐데. 아세라이랑 남부랑 싸우고 있네. 쿠사이트는 여전히 놀고 있고. 쿠사이트가 예전만치 못해. 남부 개 털리는 거 아니야, 아세라이한테? 본토 털리고 있네. 저거 저렇게. 그냥 단순 1대1로 하면 아세라이랑 쿠자이트 1대1로 맞다이 까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치기 당해서 찢어 발겨지는 건데, 남부가 힘들겠네, 지금. 아세라이에 여차하면, 어? 우리 쿠자이트가 또 이중선 점포고 들어올 테고. 남부가 입지 조건이 진짜 안 좋긴 해. 힐 아세라이랑 쿠자이트. 입지는 솔직히 북부가 제일 좋긴 하거든요. 바로 이제 위에 스터지아가 이제 호구라서 입지는 좋아. 북부가. 그리고 맵의 중심이기도 하고.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죠. 문제는 루코니가 좀 노답입니다. 아, 이번 확세 루코니 이미 죽었구나. 아, 그래서 좀더잘 되고 있는 건가? 우틀라인 먹고 플린토르도 먹고? 그런가? 빡대가리 루콘 죽어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나, 북부가? 아니면 단순히 쿠자이트가 북부를 건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뭐요? 왜 북부가 잘 먹고 잘 살죠, 지금? 이번 회차에는 그거, 스와디아나 머리 없습니다. 스와디아나 머리도 내 기억에 버전이 안 맞아서 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스와디아나 머리가 단물이 빠졌어요. 더 보여드릴 만한 갑옷이나 새로운 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딱 찍어 먹어볼 정도의 분량의 컨텐츠라서 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갑옷들이 어마어마한 성능을 자랑했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어차피 다 난이도 때문에 두부처럼 썰려버리는 건다 똑같았죠.
근데 아이템 쪽 이제 모드 스와디안 아머니 같은 모드가 솔직히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게임이 미쳐 날뛰니까 그런 모드조차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부분. 사람들이 막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텍스처 입히고 막 해가지고 만든 아이템 팩 같은 거막 공유하고 막 자료 배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잘안 나오죠, 지금. 맨날 바뀌니까. 아이템 원래 게임 내에 있는 거 하나 가져 복사에다가 능력치 수치 바꾸고 외형 바꾸고 하는 거 그렇게 막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모드가 에디터만 있어도 솔직히 텍스처 바꿔놓고 물론 이제 누군가가 작업해놓은 예쁜 무기에 멋있는 무기에 텍스처를 구해야겠지만 구해다가 적용하고 무기 에디터로 능력치 바꾸고 그리고 내 캐릭터 호주머니에 딱 넣어주고 딱 그러면 되는 거 같아. 그거를 이제 하기가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거다 이제 상점에 더막 아이템 다 뜨게끔 하는 또 모드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워밴드 때는 총 쏘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진짜 센 애들 분단급으로 쳐들어오면 나 혼자 총 하나 들고서는 연사로 막 화살 타고 올라오는 애들 일렬로 다 그냥 쭈르르 다 떨궈버리고 총 쏴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게임이 물론 더 콘텐츠가 추가되고 뭐 하겠지만 결국 이 비는 시간에 내 생각엔 이런 비는 시간에 맵 돌아다니면서 할게 없잖아요. 전쟁이 막 주기적으로 매번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는 시간에 이제 대장질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대장간 콘텐츠를 좀 심화를 시켜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블랙스미스 하는 게임을 따로 사서 하지. 아,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뭐 하라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런 시간 동안 전쟁이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전쟁이 없는 그긴 시간 동안 대장질이나 하면서 용돈벌이 해라. 그 얘긴데 대장질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조금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대장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은 마을마다 퀘스트는 왜 만들어 놨어? 다 없애버리지. 그죠? 아니 이게 얘네들한테 느낌표 띄워가지고 퀘스트 이거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브캐가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서브캐를 하나를 완료하려면 뭐 간단한 거는 뭐 하루 게임상에서 하루면은 하겠지만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모았다 하다 하면 막 2, 3일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2, 3일 정도의 그 뭐야 유지비가 나가잖아요. 그 돈이야. 이 퀘스트에서 돈 1,000원 벌어가지고는 이렇게 게임 초반에 이 퀘스트 해가지고 유지비 생활비 벌기에는 지금은 저는 이제 성이 하나 있으니까 돈이 이 정도 되는 거지. 저 미션들이 솔직히 워밴드 때는 진짜 맨땅에 헤딩해서 시작해야 되는 초반에는 진짜 후기장 뛰고 저 영주들한테서 이제 허드렛일 막 편집애들 같은 거 받아다가 허드렛일 하고 해가지고 푼돈 모아가지고서는 장비 좀 맞추고 그 뭐야
병력 조금 유지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있거든요. 그게 완전 밑바닥 말이. 영주들한테 퀘스트, 그러니까 영주들과 관계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이벤트들, 스토리, 소소한 스토리, 그런 것도 빨리 좀 구현이 돼야 되긴 해요. 마을 퀘스트 하는 것도 마을 친밀도 올리는 거 좋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마을이랑 엮여있는 퀘스트는 절대 할 만한 게못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을 퀘스트 빈도수를 얘네들이 엄청 줄였어요. 예전만큼 느낌표가 뜨질 않아. 그러니까 사실상 퀘스트, 마을 퀘스트 쪽을 좀 죽여버린 거지. 컨텐츠 자체를 죽이고, 대신에 이제 돈벌수 있는 루트를 대장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반에 대장질해서 돈 벌어라. 오더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을은 이제 퀘스트 안 해주면 도시에 디버프가 들어가게끔. 거래 기술. 거래 기술. 거래 기술. 결국 나한테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와라, 뭐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팔러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진짜 나한테, 얘한테서 곡물을 내가 그냥 사겠다. 둘중 하나죠? 그냥 사는 거죠. 명성 1주니? 진짜로? 임나의 나를. 그러니까 얘 병사 훈련시키는 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퀘스트인데, 저거 병사 훈련시키는 퀘스트도.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전투하다 보면 죽어 나간단 말이야, 병사가.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쟤네들은? 밀렵꾼 부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 내가 지금. 원 모니터라 가지고 미션을 확인을 할 수가 없네. 와, 뭐야? 실패. 현재 시간은 11시 22분. 아, 맞네. 나좀 이따 일하러 가야 되네. 메가르바를 죽여달라. 이거, 우와, 이거 살인 퀘스트는 처음 본다. 뭐고? 메가르바를 가서. 와, 누굴 죽여달라고 청부살인을 받는 건 처음인데? 처음 보는 캐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밀렵꾼들을 처리해줘. 자정쯤에 대기하면 되겠네?
바바리안들이 튀어나왔어요? 아니네, 밀렵꾼 부대가 따로 튀어나왔네? 덤벼? 덤벼. 싸워, 싸워. 조져, 조져. 돌격, 돌격해. 밀렵꾼들이랑 또다 공병인 거 보소. 이런 식으로 이제 메가르바 쪽이랑은 또그 관계도가 또 떨어지겠죠. 뻔한 얘기죠, 이거. 차징, 이거, 랜스 차징 부딪혀도 차징이 계속 유지되는 퍽이 뭐가 있었을 텐데. 한우 모드가 아니라 이제 이거, 그, 배터 컴뱃? 배러 컴뱃? 됐나? 그거. 그러니까 더 나은 전투? 거기에 그 설정에 모드 설정 가면 그거 있어요. 단통 컷이 되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설정을 해 봤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저극 초반에 저 36마리나 되는 밀렵꾼들을 잡을 수 있겠냐고 해봤자 막 30마리, 40마리 운영하는데 그것도 보병다리들로만. 아, 맞아요. 그피 채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개 기능이 있더라고요. 천수 평야 초원 사막 지형의 저장에서 이동. 지형의 저장이 뭔 개소리야? 전장. 눈숲 지형에서 저장. 눈숲 지형? 눈숲 지형이 얼마나 되나? 눈은 제끼고 숲, 그러니까 평야냐 숲이냐 그 구분인 것 같은데, 여러 자동 야외 장 평야 초원 사막, 평야 초원, 진짜 거의 50대 50으로 뜨는 것 같은데, 숲이냐 평야 초원이냐 딱그 차이인데. 압도적으로 평화가 많아요? 그랬나? 내 기억에는 뭐 평야? 평야거나, 이게 전투 인게임 맵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그냥 단순히 저 월드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투시의 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형 전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야전 인게임 들어갔을 때 맵이 평야냐 숲이냐 딱그 구분인 것 같은데 그랬나? 그맵 뜨는 게 압도적으로 평야가 훨씬 많이 떴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숲도 생각보다 많이 뜨긴 했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비율 아닌가? 뭐 평화나 초안으로 찍죠 뭐. 생각해보니 내집 앞이었네. 포로 다 빨아 올려줘 벌써. 군군. 올라갔네 올라갔네. 야, 근데 그래도 아르아가 아이를 낳았어. 사빌라 전잘 백문의 나이스가 뭐야? 전자 병문의 나이스? 뭔 의미요? 왜 저럼? 이거 뜻 자체가 조카예요? 이 단어의 뜻이 진짜 조카야? 아, 이 알파벳 단어의 뜻이 진짜, 진짜 조카예요? 여조카? 아, 왜나 그래요? 잠깐만. 업로제 뭐 시행하시든지 마시든지 디렉터님 강원 등급 4등급이 돼야 되는구만. 아 이런 애들이랑 싸워서 잡아먹고 싶은데 아 내가 가신이라서 저기 선전포고가 안 돼. 남조카는 네퓨? 아닌가? 네퓨? 네퓨 하고 있는 게 맞나? 난 영어가 단어 있는 게 쥐약이야. 네퓨? 영어가 제가 막 학생 때 영어 단어 이제 단어집 가지고 막1700단어 막 이렇게 외우고 뭐할때 있잖아요. 저도 그걸 책을 사서 이제 외우는데 아니 발음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 한글은 규칙 언어잖아요. 이 문자에 대한 발음은 이거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역에 대한 발음은 기역 뭐 이렇게 뭐 아에 대한 발음은 아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 쪽그 언어는 그러니까 약속 언어라는 거죠. 규칙 언어가 아니라 약속 언어라서 요 문자 요렇게 쓰고 요거 단어는 요렇게 요 알파벳으로 쓰고 발음은 어쩌고 저쩌고로 한다라고 약속에 의해서 이제 읽고 쓰고가 정해지는 거라서 이게 백날 그 발음 기호를 보고 보지 않으면은
뭐 어쩔 땐 에라브로 어쩔 땐 아구 어쩔 땐 어구 어쩔 땐 에구 어쩔 땐뭐뭐 이고 뭐막막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똑같은데도 발음이 다르게 표현하자 하잖아요. 그게 난 이해가 안 됐어, 학생 때. 아니, 왜 저기서는 이를 똑같이 이를 넣고 에라고 발음하고 왜 여기 와서는 에라 그러냐고. 어라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차이점이 그거라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 한글 같은 경우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규칙 언어고, 영어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알파벳 조합하고 발음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발음하자, 쓰는 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하자라고 하는 약속 언어라 가지고 그거를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한글은 딱 기호에 대한, 문자 기호에 대한 발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영어권이나 영문 쪽은 요거는 쓰는 건 이렇게 쓰고 발음은 요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라서. 와, 11시 35분이네. 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매번 막 해서 영어를 단어를 공부할 때마다 개빡치더라고. 발음이 틀렸다는 거야. 아니, 씨발,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외워? 발음 기호까지. 그래서 영어를 포기해버렸죠, 저는. 얼추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웬만큼은 읽긴 하는데, 그래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잖아. 게임도 서브 노티카냐 서브 나우티카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죠. 서브 나우티카냐 서브 노티카냐 게임 이름 가지고도 그랬고, 노틸러스 이름, 그러니까 롤에 나오는 노틸러스 캐릭터 이름 가지고도 그랬고.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발음하건 정해진 건 있지만, 뭐 나우티카라고 하든 노티카라고 하든 그게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서브 노티카로 아마, 네, 서브 노티카로 결론이 났을 거예요. 발음 서브 노티카로. 근데 처음에는 서브 나우티카로 퍼졌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또 같은 알파벳 배치를 놓고도, 글자를 놓고도 이게 또뭐 프랑스 뭐 영국 뭐 미국 뭐다 발음이 살짝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브 노티카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브 노티카가 맞는 발음이다. 처음에는 게임 자체가, 처음에 나도 서브노티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우티카로 쓰고 했었거든요. 이제 나중 가서 이제, 그래서 롤에 나오는 노틸러스 캐릭터도 나우틸러스가 아니고 노틸러스지 않냐, 똑같다. 그러니까 서브노티카다 해서 서브노티카로 결론이 났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아, 영어 읽을 때마다 짜증나.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그래도 전쟁이 열려줘서 좀 재밌게 플레이 중간에 했는데, 아, 또 갑자기 또 전쟁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국왕이 되는 게 아니고서는 맨날 여기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겠네. 뭐야, 서부 전쟁 걸렸네. 아, 바타니아랑 서브랑 싸우네? 자, 이러면 보자. 전쟁 가능? 서브랑 바타니아랑은 전쟁 가능하대. 근데 아세라이랑은 안 된대.
바타니아랑 서브랑은 가능하대. 스테이더스 볼까? 자, 이거 이러면 바로 전쟁 선포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서부를 걸어서 로르디시아를 내가 받아야겠어. 아니면은 바타니아 걸어서 펜카녹 받아도 나쁘지 않아. 아니죠. 다음 수요일 날 방송에 바로 전쟁을 가겠다. 요런 얘기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